멜모니아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모리스 씨, 아니 그걸 지금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돌발 상황이라니까요. 그럼 제영화는요?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니면 영화제를 포기하시든가요. 아, 저건 자비애잖아. 폰테인으로 돌아왔구나. 자비애! 아니,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이럴 수가. 이런 곳 이런 시간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원래 잘 지냈는데 방금 끔찍한 소식을 듣고 말았어. 내 영화에 협력하기로 한 투자자가 재정 위기로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됐대. 그럼 다른 투자자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아니, 이번 계약은 폰티날리아 영화제를 위해 체결한 계약이야. 이번 축제가 끝나기 전까진 다른 투자자와 협력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폰티날리아 영화제? 아, 폰타인의 폰티날리아 축제에 참여하는 건 처음이지? 내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폰티날리아 축제는 물의 정령을 찾아 물의 신 에게리아를 맞이했다는 전설 속 물의 기사를 기리기 위한 축제야. 이날은 폰타인의 건립과 그 고유의 율법 및 심판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폰타인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하나지. 자비의 표정이 갑자기 어색해졌어. 꼭 오래된 신문지를 억지로 삼킨 것 같아. 다 책에 적혀있는 말들이라.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책의 내용을 인용할 땐 보통 이렇게 외운 걸 통째로 읊거든. 아, 알겠어. 몬드의 윈드블룸 축제나 리월의 헤딩절 같은 거지?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축제니까 모두가 좋아하는 게 당연하잖아. 다른 나라의 축제와 마찬가지로 폰티날리아 축제가 되면 폰타인성은 이런저런 이벤트를 주최해. 사람들은 물의 기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한 특별한 의상을 입고 금잔을 든 채 집집마다 돌면서 깨끗한 물을 받곤 하지. 근데 프리나님이 이런 건 너무 재미없다시면서 몇 년 전부터 깨끗한 물을 디저트로 바꾸셨어. 으이, 정말 프리나답네. 이젠 카니발에 더 가까운 느낌이랄까? 아이들은 꽤 좋아하더라고. 해마다 사탕을 안 주면 심판하겠어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거든. 엄청 재밌어 보이는걸? 근데 방금 얘기했던 폰티날리아 영화제는 뭐야? 어? 얘기가 잠시 샜네. 너희를 만나서 너무 신이 났나 봐. 다시 본론을 얘기할게. 이건 올해 폰타인 영화협회에서 제안한 이벤트야. 촬영 기술이 점점 발전되고 있으니까 이 예술도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때가 된 거지. 협회는 축제 기간에 공개적으로 영화를 접수받고 심사를 진행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영화는 협회에서 수여하는 프리나상을 받게 되지. 뭐, 무슨 상? 물의 신님의 이름을 딴 프리나상. 프리나님의 재위 기간에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바꾸자는 사람이 없더라고. 다들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봐. 더 이상 물의 신님이 아니긴 하지만 폰타인의 슈퍼스타로서 무대 위에서 활약하시던 모습은 모두가 봤으니까. 뭐, 그러고 보니 어울리긴 하네. 근데 자금에 문제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에휴, 치오리 씨랑 멀리 이나즈마에서 온 배우들한테 뭐라고 얘기한담? 치오리? 귀에 익은 이름인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 맞아, 그분이셔. 치오리 씨한테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의 이미지 디자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아트 디렉팅을 부탁했거든. 아, 생각났다. 나비아가 자기 옷을 치오리한테서 주문 제작했다고 말했었어. 그 치오리 씨는 뭐랄까? 직설적인 타입에 일처리도 예리하고 깔끔해. 폰타인 패션계에서는 그녀를 뇌명의 재단사라고 부르지. 치오리 씨의 뛰어난 의상 디자인 덕분에 많은 폰타인 사람이 이나즈마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됐어. 그리고 치오리 씨는 내가 초대한 이나즈마 배우들과도 아는 사이야. 이번 국제 협력도 치오리 씨 도움이 컸지. 정말 친절한 분이야. 이나즈마의 배우들? 누군데? 우리도 아는 사람들이야? 아니면 너희도 같이 레일보트 터미널로 마중 가서 인사할래? 보니까 레일보트가 곧 도착할 것 같아. 치오리 씨도 그쪽에서 합류하실 거고.
시오리 씨! 투자자랑 얘기가 금방 끝났나 보네. 레이버트는 아직 안 왔어. 응? 얘는 누구야? 아, 소개할게요. 이쪽은 여행자, 그리고 페이몬이에요. 안녕. 안녕? 치오리 부티크의 사장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는 들었는데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됐네. 고마워. 물감통에 빠진 고양이처럼 옷 입는 걸 더 눈 두고 볼 순 없었거든.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치오리 씨. 전에 투자자가 이상하다고 경고하셨던 거 알아요. 그럴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도저히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른 투자자의 두 배나 되는 예산을 제시했다고요. 그게 문제라는 거야. 저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대본을 손에 넣으면 영화를 완벽하게 촬영하고 싶은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다른 투자자들이 제시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모처럼 통 큰 금액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자비에, 너무 낙심하지 마. 어쩌면 우리가 모라를 모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고마워, 페이몬. 마음은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영화 촬영에는 거액의 비용이 필요해. 그냥 모으는 거로는 배우의 출연료도 감당하기 어려울 거야. 됐어.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일러. 네? 설마 치오리 씨 좋은 방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더 상의해볼 여지는 있겠다는 거지. 내가 추천한 배우는 모라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정말? 그럼 너희는 어디서 지내는데? 우리 멜리진의 집은 바다 거품 마을에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갈 수 있는 곳이죠. 우와, 그럼 매일 출퇴근하는 거 엄청 힘들지 않아? 한참 헤엄쳐야 하잖아.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일부 멜리진은 폰타인 성에서 지내요. 그럼 더 편리하니까요. 도착했군요. 에? 벌써? 아이벨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도 아이벨 씨 소개를 재밌게 들었어요. 실감나게 설명해줘서 지루한 줄 몰랐네요. 고마워요. 전 평소에 이 레일보트에서 근무해요. 나중에 또 뵀으면 좋겠네요. 아직 소개드리지 못한 관광 명소가 많거든요. 폰타인 성에 온 걸 환영해. 치오리 씨, 정말 많이 변하셨네요. 치오리 씨가 이나즈마를 떠난 뒤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어. 급하게 떠나느라 둘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자비에 씨. 이번 폰타인 여행에서 거둘 수확이 기대되는군요. 가미사토 씨가 와주신 게 제 영광이죠. 자비에가 말한 배우가 너희들이었어? 여행자님, 페이몬님. 우와, 신기하다. 방금도 아야카랑 너희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 너희도 영화 찍으러 온 거야? 행사장에서 자비에를 만나 같이 오게 됐어. 근데 난 배우는 아니고 아야토님이랑 아야카가 배우야. 그것도 주연 배우. 난 아야카 따라서 놀러 온 거지. 아, 그게 촬영을 기획할 때 너랑 연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었어.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는데 방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영화에서는 널 잠시 마음속에 담아두고 다른 주인공을 찾는 수밖에 없었어. 저도 폰타인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만나 깜짝 놀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근데 선수를 뺏겨버렸네요. 어? 다들 아는 사이셨나요? 정말 우연이네요. 모두가 이곳에서 제외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왕 이렇게 만난 거 다 같이 드보르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건 어떨까요? 자리도 미리 예약해뒀거든요. 응? 우리 자리도 있어? 물론이지. 맛있는 요리를 몇 개 더 올려달라고 사장님한테 얘기해둘게. 그럼 길 안내를 부탁할게요, 자비에 씨. 아이벨 씨가 언급했던 분수도 있네요. 정말 아름답고 화려해요. 중앙에 둥근 구체는 어떤 원리로 회전하는 거지? 저게 태엽 장치라는 건가? 이게 폰타인의 요리군요. 맛이 이나즈마랑은 굉장히 다르네요. 뭐랄까 조리법이 좀 더 복잡하달까? 맛도 더 풍부하고요. 제가 이나즈마에 갔을 땐 요리가 너무 담백해서 적응하는데 한참이 걸렸죠. 이번 여행의 목적물인데요, 자비에 씨. 영화는 어디까지 준비되셨죠? 사실 멤버는 거의 다 구했어요. 조명 담당, 소품 담당, 의상 디자인. 그리고 대본도 소설 작가님한테서 저작권을 샀고요. 아, 두 화승총 사수 맞죠? 오는 길에 자비에 씨가 보내준 대본을 읽어봤는데 스토리가 제법 재미있던데요. 원래는 아야토님과 아야카 씨가 폰타인에 도착하는 대로 곧장 촬영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좀 생겼어요. 말씀해보세요. 영화 투자자 모리스 씨가 오늘 아침 갑자기 재정 위기에 빠졌다며 약속한 모라를 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폰타인은 법률이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그쪽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면 심판청에 세우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보다는 촬영 일정이 더 걱정이에요. 심판청에 세운다고 해도 절차대로라면 개정일이 한두 달 뒤에나 잡힐 테니까. 모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생각해봤지만 단기간에 그렇게 많은 모라를 모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폰티날리아 영화제 촬영 기간도 제한이 있고요. 자비에 씨? 저와 아야카가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면 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말도 안 되죠. 멀리서 오셨는데 무료 출연이라니.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비에 씨. 자비에 씨의 초대를 받을 때부터 오빠랑 전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이나즈마는 세공령이 풀린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나라와의 문화적 교류가 시급해요. 지금까지 폰타인과 교류가 적었던 만큼 저희는 이번 여행이 좋은 출발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사실 그게 저희 야시로 봉행이 폰타인에 온 진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무료 출연은 두 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천만에요. 문화 답사라는 명목으로 폰타인에 온 건 사실이지만 정식으로 문화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면 저희부터 성의를 보여야겠죠. 이번 영화는 이나즈마와 폰타인의 우호적 교류의 증거로서 개인적으로도 무사히 상영됐으면 좋겠군요. 그래도 정 신경 쓰이신다면 나중에 제게 폰타인의 예술계 인재들을 소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야토님의 뜻에 따를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라도 모라를 모아야겠어요.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브랜드 협찬이라는 명목으로 도와줄 수 있어. 저도요. 이번 여행에 용돈을 많이 가져오진 않았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다들 정말 너무 좋으신 분들이세요. 전 정말이지 감동이. 거기까지만 해. 뭐 이제 두 주연 배우의 출연료도 아꼈겠다. 자비애가 모아둔 돈과 내 협찬까지 더하면 얼추 되겠네. 너희는 자금보단 다른 일을 도와줘. 응?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우린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걸. 자비애, 그만 눈물 닦고 팀에 어떤 역할이 부족한지나 얘기해줘. 아, 예. 어디 보자.
아직 카메라맨 한 명, 스크립터 한 명, 소품팀 한 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원래 감독은 제가 맡으려고 했는데 프로듀서라는 신분만으로도 정신없이 바빠서요. 그래서 감독과 조연출 자리도 공석이에요. 카메라맨이랑 소품 담당은 알겠는데 스크립터는 뭘 하면 돼? 스크립터는 카메라맨이 촬영하는 동안 슬레이트를 치고 각 장면의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해야 해. 인내심과 꼼꼼함이 필요한 체력 노동이지. 슬레이트라고? 설마 촬영할 때 손에 들고서 탁 하는 그거? 맞아. 혹시 관심 있어? 있어! 나 예전부터 그거 해보고 싶었다고! 그럼 스크립터는 너한테 맡길게. 소품 담당은 가게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어때, 자비에? 네, 전 좋아요! 그리고 카메라맨 역할은 여행자한테 부탁하고 싶어. 잘됐다! 여행자는 사진을 엄청 잘 찍거든.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진을 찍었는지 몰라. 내 생각도 그래. 전에 같이 일할 때 여행자가 구도에 일가견이 있다는 걸 발견했거든. 워낙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많은 걸 보고 들어서 그럴 거예요. 견문이 넓으니 카메라에 무엇을 담을지 자연스럽게 아는 거죠. 어때? 카메라맨을 맡아줄 수 있겠어? 고마워. 넌 정말 친절하구나. 자, 사랑하는 나의 친구, 감사의 표시로 허그를! 이제 감독과 조연출만 남았네. 나! 일단 조연출을 지원할래! 아무튼 감독을 돕는 역할인 거지? 내가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감독은... 요즘 폰타인의 유명한 감독들은 거의 다 저처럼 영화를 준비하고 있어서 누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에 프리나가 연출 고문으로 극단을 도왔었는데 감독으로는 딱이지 않을까? 게다가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프리나님? 그분이 정말 이런 곳에 오실까? 그 폰타인의 물의 신님이신 거죠? 오빠가 폰타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응, 맞아! 얼마 전에 극단이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김에 지금은 감독 일을 하고 있거든. 그런... 그 뮤지컬은 나도 봤어. 연기도 완벽했고 대본 연출도 훌륭했지. 과거 신분에 겁먹을 거 없어. 내가 볼 때 프리나는 우리한테 최고의 적임자라고. 한번 시도해볼 만하잖아? 알겠어요. 치오리 씨 말이 맞아요. 제 영화를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행자 페이몬, 프리나님 댁까지 안내를 부탁할게. 부디 우릴 도와주셨으면 좋겠네. 저희가 같이 가드릴까요?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할 순 없죠. 폰타인에 방금 오셨으니 구경하고 싶은 것도 많으실 테고요. 이 일은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건 프로듀서로서 제 의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난 같이 갈게. 선물을 준비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도 갈래! 우린 프리나랑 친하기도 하고 이 의견도 우리가 제안한 거니까. 좋아! 그럼 바로 준비하러 갈게. 선물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물의 신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시는 분이셨나요? 프리나님은 시계 반지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이번에도 정교한 태엽 기계를 준비해야 하나? 네? 디저트 같은 건 안 되나요? 포티넬리아 무스 같은 거로요. 응? 그건 너무 저렴하지 않을까? 프리나가 디저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요즘 포티넬리아 축제 기간이잖아. 레일보트의 가이드 알베리 프리나 씨가 축제 풍습을 디저트 주는 걸로 바꿨다고 했어. 난 그게 디저트를 좋아해서 바꾼 거라고 생각해. 나도 요이미아의 생각에 찬성이야. 너무 과한 선물은 오히려 부담일걸? 좋아! 그럼 폰티나리아 모스 1인분 사러 가자! 정말 그걸로 될까? 어찌됐든 중요한 일을 부탁하라고 하는 건데. 확실히 부족하지. 폰티나리아 모스만으로는 달콤함이 부족해. 응? 폰티나리아 모스보다 더 달콤해야 한다고? 그래. 어떤 디저트보다도 더 달콤한 선물을 곁들여야지. 그게... 뭔데? 너희의 칭찬. 저흰 걱정하지 말고 어서들 다녀오세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이 프리나 씨 마음에 들면 좋겠어. 선물이 부족한 것 같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폭죽을 만들어줄 테니까.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서 지내고 있어. 좋아, 노크는 내가 할게. 갈게, 간다고. 점심부터 도대체 누가? 넌 누구야? 후리나님,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전 영화감독 자비에라고 합니다. 안녕. 어? 뒤에 있는 건 여행자랑 페이몬이잖아. 그리고 난 치오리야. 어, 치오리 부티크의 그 치오리구나. 만나서 반가워. 그래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와서는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후리나, 너 설마 지금 깬 거야? 해가 벌써 중천이라고. 내 말은, 점심 날씨가 참 좋네. 햇빛이 따스한 게 꼭 프리나 같달까? 하하, 지금까지 푹 잔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었어. 어? 난 그냥 밤새 소설 읽느라 늦게 잔 건데? 그게 날씨랑 무슨 상관이야? 참, 이건 저희가 프리나님을 위해 준비한 소소한 선물이에요. 부디 받아주세요.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어. 지금의 난 평범한 사람일 뿐이니까. 우와, 이건 폰티날리아 무스잖아.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야. 다행이네요. 사실 프리나님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찾아오게 됐어요. 프리나님은 연기에 대한 추구와 이해가 탁월하시니까 저희 영화의 감독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응? 근데 방금 소개할 때 네가 감독이라며? 이번 작품에서 저는 프로듀서를 담당하고 있어요. 게다가 연기에 대한 이해라면 프리나님의 비할 바가 못 되죠. 여행자랑 페이몬도 촬영팀에 있는 거야? 응, 맞아. 난 스크립터고 여행자는 카메라맨이야. 카메라맨? 그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한 일인데 영화의 최종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잘할 수 있겠어? 어, 널 의심하는 건 아니었어. 다만 네가 사진기 쓰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서. 프리나가 시험 문제를 내는 건 어때? 여행자의 촬영 실력이 네 마음에 들면 안심하고 우리 팀에 합류하는 거야. 어때? 정말 빈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구나. 하긴 나도 네 촬영 실력이 궁금하긴 해. 그럼 이렇게 하자. 이 자리에서 소재를 찾는 거야. 내가 촬영 조건을 알려줄 테니까 네가 만족시킬 수 있는지 보자고. 실제 촬영 중에는 카메라맨이 감독의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사진을 보고 결정할게. 준비됐어? 내 기준은 엄청 엄격하다고. 사진기는 준비됐지? 문제 낼게.
어? 몰라봤는데 너네 꽤 제법이구나. 촬영 각도의 앵글감도 있고 대사도 인물의 생각을 합리적으로 연출할 수 있게 배정했어. 프리나, 그럼 우릴 도와주는 거야? 응, 그렇게 쉬울 리가 없잖아. 저번에 물의 아이 뮤지컬을 통해 내 이름이 다시 퍼지게 됐거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폰티날리아 영화제에도 여러 극단이 날 찾아왔어. 단지 대본이 지루해서 구미가 안 당기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너희의 제안을 이렇게 쉽게 수락한 걸 알게 된다면. 얘기는 아까 다 된 거 아니었어?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저기 급여는 얼마야? 그러니까 얼마를 주고 날 감독으로 고용할 거냐고. 급여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란 말이야. 그게 이 정도까지 드릴 수 있어요. 뭐? 겨우 그 정도? 그 정도는 당장 르비에트한테 널 저임금 노동력 착취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팀의 자금 상황이. 알겠어. 지금 합류하는 건 물 건너간 것 같네.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찍을 생각이야? 소설 원작 두 화승총 사수를 각색한 대본이에요. 응? 잠깐!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했던 그 미스터리 소설? 프리나도 읽어봤었구나! 물론이지! 백성들이 좋아하는 예술 작품엔 신경을 아주 많이 쓰는 편이라고! 알겠다! 영화의 예산을 저작권에 전부 써버린 거구나? 그건 아니에요. 작가님은 소설을 각색한다는 얘기에 거의 공짜로 저작권을 양도해 주셨어요. 자금이 부족한 건 다른 사정 때문에. 유명해지고 싶은 거겠지? 그 사람한테 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어느 국제 배달원한테 나도 비용을 거의 받지 않아. 홍보 효과가 원가를 훨씬 뛰어넘었으니까. 프리나, 너 그 소설 좋아해? 그럭저럭. 스토리 흐름은 꽤 훌륭한데 인물 관계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읽을 때 뭔가 계속 아쉽더라고. 내 기준은 엄격하니까. 자비에,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 말이야, 내가 감독을 맡으면 대본과 연출을 어디까지 수정할 수 있어? 물론 최대한의 자유를 드려야죠. 제가 어떻게 감히 폰타인에서 가장 유명한 슈퍼스타 프리나님의 안목을 의심하겠어요. 그러니까 내 취향에 따라 이야기를 각색해도 괜찮다는 거지? 물론이죠. 알겠어. 너희는 역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럼 동의하신 건가요? 응, 합류할게. 내 몸값에 어울리는 급여는 아니지만 최고의 대본에는 최고의 감독이 있어야 하는 법이니까. 자금 때문에 좋은 스토리를 망칠 순 없지. 그건 오븐이 없다고 좋은 빵과 치즈를 곰팡이가 피기에 내버려두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 물의 신님. 이게 꿈은 아니겠죠? 물의 신님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벌써부터 너무 기뻐하진 말라고. 영화 준비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해. 가장 어려운 대본과 캐스팅은 결정됐다지만 아직 촬영지 예약, 조명, 소품도 필요하지. 참! 두 화승총 사수를 찍을 생각이라면 액션 디렉터도 찾아야 해. 실제로 화승총을 써본 적이 있는 전문가면 더 좋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원래는 프리나님 쪽 지인한테 부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나? 응, 예정 같았으면 클로린다한테 부탁하면 될 텐데 연락 안 한 지 꽤 오래됐거든. 나비아도 총을 쓰긴 하는데 소설 속 인물이랑 총 쓰는 스타일이 많이 달라. 특별순찰대한테 부탁하는 건 어때? 특별순찰대 소속 화승총 소대를 얘기하는 거야? 매일 화승총을 다루니까 전문성 면에선 화승총 소대가 제일이지. 그치만 그 소대는 느비아트의 관할이라서 나랑은 별로 안 친하다고. 결국 느비아트한테 부탁해야 하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화승총 소대의 대장 슈브르즈랑 내가 아는 사이거든. 응? 시오리가 어떻게 화승총 소대의 대장을 알아? 딱히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장사를 하다 겪게 되는 이런저런 일들을 슈브르즈가 몇 번 해결해줬었거든.
그리고 나도 특별 순찰대가 나서기 어려운 일을 처리해준 적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됐지. 특별 순찰대가 나서기 어려운 일을 의상 디자이너가 해결해줬다고? 나 점점 치오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편이 좋을걸.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슈브르즈한테 화승총의 액션 디렉터를 부탁하는 게 어때? 전문가를 초대할 수만 있다면 난 찬성이지. 게다가 대장급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고. 하지만 특별 순찰대라면 바쁘실 텐데 영화를 촬영하러 오실 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급여도... 공교롭게도 슈브르즈도 딱히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야. 시간은 본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지만. 그럼 난 같이 안 갈게. 오늘은 마카로니가 할인하는 중요한 날이거든. 결과는 나중에 내일 일정이랑 같이 알려주면 돼. 문제 없어요. 프리나가 합류하니까 뭔가 라인업이 확 굉장해진 것 같은데? 당연하지. 개봉일이 되면 너희는 프리나라는 이름이 폰타인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에 감사하게 될 거야. 장담하는데 극장의 입석권까지 매진될걸. 겸사겸사 지인들한테 엑스트라에 지원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볼게. 히히, 프리나가 드디어 사람들의 평가를 신경 쓰지 않게 됐구나. 쓸데없는 설명은 사양이야. 그럼 출발하자. 마침 슈브르즈가 오늘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든.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내 급여도 그렇게 낮으면 주인공들은 어떡해? 뭔 이나즈마에서 온 배우들이잖아. 사실 주인공들은 폰타인과의 문화 교류가 목적이라고 하면서 출연료를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뭐? 설마 이 영화는 돈 안 받는 사람들만 모인 거야? 그럼 설마 치오리도... 우린 친분이 좀 있거든. 게다가 내 브랜드를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걸어두기로 했고. 날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자비에는 정말 신의 보살핌을 받는 녀석이구나. 바로 여기야. 응?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화승총 소대 대장은 어딨어? 저기 저쪽에 가판대 앞에서 책을 보고 있는 안대를 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이었구나.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더라니. 엄청 위험 있어 보여. 부를 테니까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어. 지금은 근무 시간이라 무턱대고 찾아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무 시간? 그냥 서서 소설을 보고 있는 것 뿐이잖아. 그냥 내 말 들어. 가버렸다. 치오리는 뭔가 신비로워. 의상 디자이너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엄청난 거물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 폰타인성은 타지인에 대해 그리 관대한 편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신의 브랜드를 홍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경쟁이 치열한 패션계라면 더더욱 그렇지. 현지인인 나도 영화 하나 찍는 게 이렇게 힘든데 치오리 씨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는 사람이 많은 건 좋은 일이지. 근무 시간에 책 읽는 거야? 응, 탐정 소설이야. 모노드라마? 아니, 주인공도 많고 분기점도 많아. 스토리는 어디까지 진행됐어? 주인공 중 한 명이 남은 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는데 난 틀린 선택을 한다는데 걸었어. 빨리 끝내줄 수 있어? 부탁할 일이 있거든. 너도 알다시피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주인공의 선택에 달렸지.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온 거잖아. 그렇군. 역시 틀린 선택을 한 건가? 거기서! 에이, 뭐야? 손에 든 거 내놔. 이건 그냥 책이에요. 다른 거 안 샀다고요. 그럼 내가 잠깐 봐도 무방하겠네? 경찰관님, 하루 종일 책도 안 사고 계신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만 손님을 놀라게 하진 마시죠. 이러면 장사가 안 된다고요. 너도 마찬가지니까 모르는 척 그만해. 다시 한번 얘기하지. 난 폰타인의 특별 순찰대 대장 슈브르즈다. 순순히 손에 들고 있는 걸 내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두지. 내가 널 제압하는 게 네가 머리 굴리는 것보다 훨씬 빠를 거야. 알겠어요. 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책에 금지품이 있다면 그건 가게 사장이 멋대로 끼워 넣은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다고요. 뭐? 이 망할 자식이 뒤통수를 쳐! 분명 네가! 할 말은 취조실에서 하도록. 르텔리에, 데려가. 이게 무슨 상황이야? 방금까지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체포라니! 이 사람들은 신문에서 자주 봤던 여행자잖아. 치어리, 네가 말한 부탁이라는 게 이 사람들과 관련된 거야? 좋아, 그럼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네. 바시 사건 이후로 생트의 생산은 단절됐지만 폰타인 경비대는 아직도 시중에 유출된 잔여 생트를 회수하고 있는 중이. 그래도 믿음직한 정보 출처 덕에 방금 그 물건이 마지막이었어. 슈브루즈는 범인을 체포하려고 거기서 책을 읽고 있었던 거구나. 아, 소개가 늦었네. 난 페이몬이고 얜 여행자야. 그리고 이쪽은 자비에. 안녕, 난 슈브루즈야. 내 신분은 다시 소개 안 해도 되겠지? 내가 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까봐?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던 거야? 아니, 가게 주인이 자수할지 지켜보고 싶었어. 몇 걸음만 다가와서 내게 생트를 어디서 주운 건지 모르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 그랬다면 책임을 묻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가게 주인은 그러지 않았지. 오히려 내가 너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물건을 팔려고 했어. 맞아, 잘못된 길을 선택했지. 올바른 길이 겨우 세 걸음 앞에 있었는데 말이야. 틀린 선택을 할 걸 너도 알고 있었잖아. 알아, 그래도 이번만은 내가 틀렸길 바랐던 것뿐이야.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하고. 너한테 무슨 볼 일이야? 아, 실은... 두 화승충 사수라. 이야기를 고르는 안목이 있네. 내가 뭘 하면 되지? 배우의 액션을 코치하면 되는 건가? 맞아요. 이왕 찍는 거 프로처럼 촬영하고 싶거든요. 배우들이 총을 잡는 자세나 총기에 대한 이해가 진짜 화승충 사수에 가깝더럼요. 다만 시간을 많이 뺏을지도 모르는데 촬영하는 내내 액션을 코치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급여 문제도. 괜찮아, 합류할게. 어? 엄청 시원시원하잖아. 정말인가요? 정말 예산도 적은 저희 영화 촬영에 합류해 주실 건가요? 별일도 아닌데 뭐. 말했다시피 수사가 일단락됐으니까 당분간 다른 중요한 일은 없어. 게다가 이건 원래부터 좋아하던 소설이라 집에 양장본도 소장하고 있거든. 권선징악의 작품은 몇 번을 봐도 질리지 않지. 그럼 결정한 거지? 그래, 결정했어. 내일 촬영장에서 만나. 이럴 수가, 이건 너무 순조롭잖아. 얼른 프리나님한테 알려드려야겠어. 그리고 소품 담당과 조명 담당한테도 촬영 시작 준비를 해두라고 알려야지. 침착해, 자비에. 영화는 하루아침에 다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나도 돌아가서 배우들의 의상과 화장품을 준비하긴 해야겠어. 알겠어. 그럼 오늘은 이쯤에서 헤어지자. 여행자, 페이몬. 두 사람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잠시 남아줘. 난 자비에를 바래다줄게. 흥분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촬영 첫날부터 분수에서 프로듀서를 찾는 건 사양이야. 그랬으면 좋겠네. 그래서 우리한테 할 얘기가 뭐야? 두 화승충 사수 읽어봤어? 그 소설은 백작가의 아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들은 어렸을 때 백작의 집에서 지냈고 어머니는 저택의 하녀였어. 백작과 하녀 사이에 사생하였던 두 사람은 좋은 취급을 못 받았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어머니가 살해된 채 방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 범인은 같은 집에 살면서 그들에게 독설을 퍼붓는 백작의 가족들이 분명했고, 하지만 백작가의 세력은 소문을 잠재울 만큼 막강했어. 사건은 결국 자살로 종결되었고 정의구현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았어. 남매는 도망쳐서 복수를 기약하기로 다짐했지. 그 뒤로 몇 년이 흘러 백작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화승총에 살해됐어. 그들의 시신에는 죽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무지개 장미가 한 송이씩 놓여 있었지. 어머니의 원혼이 복수하러 왔다고 여긴 백작은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 하지만 실은 도망쳤던 두 남매가 서로 의지하며
꾸준한 훈련을 거쳐 화승총 사수가 됐던 거야. 두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단서와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실행해 결국 백작가에 복수하고 어머니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렸어.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네. 맞아. 인과응보이자 권선징악이지. 결국 정의는 승리한다. 난 그런 주제가 좋아. 헤헤, 그게 슈브루즈가 합류하려는 이유인 거지? 이유 중 하나일 뿐이야. 응? 다른 이유도 있는 거야? 너희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것도, 폰타인의 위기 해결에 협력한 것도, 너희가 정의감 넘치고 추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지. 꽤 예리하네. 비슷한 상황을 많이 겪어본 것 같아. 최근 화승총 살인 사건이 발생했어. 범인의 범행 수법은 소설 속의 스토리와 매우 유사해. 어? 정말이야? 오늘 신문에는 그런 기사 없었는데? 그림자 수사청이 아직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거든. 조사에 진전도 없고 범인은 신중한 놈이니까. 화승총 살인이라. 폰타인에서 화승총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불가능해. 화승총 소대는 매일 총기의 상태와 탄약의 재고량을 점검하고 있어서 사용 흔적이 있다면 바로 알아낼 수 있어. 게다가 대원들은 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야. 다만 오늘 알려줄 수 있는 정보는 여기까지겠네. 응? 그게 무슨 얘기야? 돌아가서 푹 쉬고 내일 조사 협력 여부를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너희한테 폐를 끼치는 부탁이라는 건 알지만 정의로운 조력자들은 많을수록 좋으니까. 이건 특별 순찰대의 직무가 아니니까. 범인을 체포하는 게 우리 일이고 범인을 찾아내는 건 그림자 수사청의 일이야. 조사는 내 개인적인 욕심이지. 난 화승총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범행 수법이 소설과 유사하다는 점도 마음에 걸려. 배우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건 명령도 거래도 아닌 부탁일 뿐이야. 내일 촬영하면서 사건에 흥미가 생겨 조사에 협력하기로 결정한다면 정말 고마울 거야. 여행자, 어떻게 생각해? 응, 네 말이 맞아. 아침부터 쉬지 않고 돌아다녔더니 나도 좀 피곤하네. 오늘은 먼저 돌아가서 쉬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땐 머리를 냉정하게 유지하는 게 필수거든.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순간에 세 걸음밖에 길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거야.
보인다고. 날 지켜봐줘. 걱정 마. 튀어라. 우리 집에 놀러와. 헤이. 실책이다. 손에 손잡고.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부탁해. 피어나는 꽃보리! 공연 준비 끝! 실패! 가고! 우리 집에 놀러와! 침해! 너에게 바칠게! 튀어라! 마녀! 좀 쉬어! 꽃처럼. 전부 다 보인다고? 튀어나는 꽃보리! 흩어져라! 문부러와 함께 춤춰봐. 부탁해. 창의의 약속. 가자. 헤이. 이것이 바로 지혜의 전당이야. 싹 튀어라. 전부 다 보인다고. 중심을 잡자.
개화꽃을 사서 주... 운수를 가지고 네 친구와 함께 뱃놀이를 가고 싶구나.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 따라오라고 한 적 없어.